안녕하세요. 청담루이 최용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조한 피부와 보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연관된 내용으로 마스크팩에 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팩은 대부분 정제수와 화장품 성분, 기능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시트 형태로 밀폐해서 증발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결국 화장품을 잘 흡수시켜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부에 즉각적인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수분과 화장품 유효 성분들이 피부로 훨씬 침투가 잘 되어 팩을 하고 난 직후 촉촉해지고 피부가 맑고 투명해 보이죠. 팩을 올려놓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팩을 20분에서 30분씩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수분을 적당히 공급해주는 것은 건조한 피부에 좋지만 너무 오래 올려놓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너무 과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약한 자극에도 상처가 생기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15분 이내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해야 부작용 없으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본인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10분만 하세요. 마스크팩을 올리고 깜빡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 올려놔 마른 상태에서는 오히려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팩을 하는 순서는 우선 세안을 하신 뒤 깨끗한 손으로 팩을 하시면 됩니다. 수분제 성분들이 물을 끌어당기면 각질층이 물에 불어 부드럽게 팽창된 상태인데 팩이 끝난 뒤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로션이나 크림을 가볍게 한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팩의 적정 보관 온도인 12도에서 15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 시중에 파는 마스크 시트팩을 냉장 보관할 경우 제품 안에 에센스 성분이 얼어서 유수분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변질될 우려도 있어요. 또한 과하게 차가운 마스크팩이 피부에 닿으면 근육과 혈관이 갑자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가할 수 있어요. 과한 온도 자극은 홍조나 예민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사용 전에 상온에서 보관된 상태에서 약간 시원한 상태로 쓰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몇 년 전부터 1일 1팩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팩을 너무 자주 해도 해롭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팩을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1일 1팩 하시면서 건조감이 좋아졌다는 분들은 피부가 민감하지는 않으면서 매우 건성 피부인 분들의 경우이고 여드름 피부, 지루성 피부, 민감성 피부 등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예민한 상태의 피부에서는 팩을 자주 하는 것조차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어서 1일 1팩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주 1, 2회 정도만 하세요. 팩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피부를 자극할 만한 성분이 있으면 팩을 하고 나서 뾰루지가 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극 성분은 화장품에 들어있을 때는 흡수율이 낮아 별 문제 없다가 팩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유효 성분 뿐만 아니라 자극을 일으키는 성분도 흡수율이 높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한 피부의 상태에서는 괜찮은 첨가물일지라도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이 더 잘 침투되도록 도와주는 인핸서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 건강한 피부에서는 문제 없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피부 장벽이 문제가 있는 경우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죠. 참고로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후시딘 발랐을 때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스크 시트 팩이나 마데카솔 연고에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도 생약 성분인 만큼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시판대는 마스크 시트팩 뒤에 전성분 표를 보시고 종류가 적은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 피부를 자극할 확률도 좀 더 높아지겠죠? 전성분 표를 보니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앞쪽에 있는 것일수록 함량이 높으므로 맨 윗줄 몇 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백, 주름 등 기능성 성분이 강조되어 있는 제품들도 피부에 자극이 될 가능성이 다른 것들보다 높아서
민감한 피부 상태일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시트 팩에는 대부분 에센스 형태의 묽은 화장품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떤 성분의 팩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 지성 피부의 진정 효과를 위해 아줄렌, 병풀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의 성분의 팩을 이용합니다. 병풀 추출물은 마데카솔 시카크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재생크림의 주 성분이기도 하죠. 아줄렌도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캐모마일에서 추출한다고 하고요. 다만 이런 생약 성분들의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미 완화와 미백 효과를 위해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성분을 이용합니다. 여러 미백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저농도에서는 안전하고 미백에 도움이 되지만 높은 농도로 발랐을 때는 피부를 자극하여 붉어짐, 가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피부 보습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히알루론산 콜라겐 성분의 팩을 이용합니다. 이런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팩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콜라겐은 화장품의 성분으로는 표피에서 작용하고 분자량 크기가 커서 진피로 들어갈 수 없는 성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피에 넣어주고 생겨나게 하는 것은 시술의 영역이지 화장품이 할 수 없는 능력이죠. 다만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은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식염수 팩의 경우 저희 병원에서 여드름 압출 후에 피부 진정 목적으로 또 붉고 예민한 피부의 진정에 많이 쓰이는데요. 수분 드레싱의 원리로 습진, 아토피, 찰과상, 화상으로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을 때에도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식염수 팩을 한 뒤 밀폐형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트팩은 튠페이스 후 얼굴 상태에 따른 시트팩을 올리고 15분가량 재생 라이트를 해줄 때 씁니다. 팩을 떼어낸 뒤 토너,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델링 팩은 주로 토닝이나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 후에 모델링 팩을 하게 되며 피부 재생을 돕고 얼굴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피부 표면에 유효한 성분을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리 시에는 비타민C나 수분기능, 항산화 세럼 등을 바른 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잘못하면 피부를 망칠 수도 있지만 방법을 잘 지켜서 하면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크 팩에 대한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루이 최용석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